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 여자 농구팀 BNK 썸이 이번에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시즌 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대로 1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오는 12일 사직체육관에서 열리는 삼성생명과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BNK 썸의 박정훈 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우, 2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시즌 2위 막판에 정말 대드라마를 썼어요. 6라운드에서 거의 다 이겼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긴 정규 시즌 동안 선수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을 향해서 좀 열심히 달려준 게 2위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진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솔직히 작년 시즌에는 정말 플레이오프가 처음이라 정말 간절히 선수들이 플레이오프란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예.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한번 플레이오프를 경험해서 그런지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챔피언전 가고 싶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작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4위로 올라가면서 아유, 4위에도 잘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디냐라고 했지만 올해는 5라운드에서 1승 4패인데 6라운드에서 4승 1패 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진출했고 야, 이 순위 싸움에서 막 1분 매 초 정말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야, 진짜 강팀인데 라는 생각을 좀 팬들이 절로 했을 것 같은데 이소희 선수 오늘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면서 슛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네네. 예,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BNK 썸이 그래도 이렇게 평균 득점도 올라가고 저희가 좀 시원시원한 농구를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이소희 선수의 득점력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소희 선수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3점 슈터로서 좀 본인이 이제 역할을 맡고 네네. 열심히 또 뛰어주고 있는데 올해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서 또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상도 받고 본인으로서는 또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세 개 넣으면 이긴다. 이소희의 석점슛 세 개 들어가면 이긴다.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감독님도 느끼시죠? 네, 워낙 이제 저희가 역할들이 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 예. 이소희 선수의 3점이 터지는 날에는 좀 더 저희가 좀 쉽게 좋은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진한 선수 같은 경우에 팀의 기둥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리바운드가 10개 넘는다고요? 네네. 예. 그 이소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또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진한 선수가 이제 득점 면에서는 작년 시즌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네네. 그 외적으로 이제 센터들이 해줘야 되는 그 리바운드 부분에서 너무 잘 버티고 있고,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선수들이 좀 공격적인 면에서나 수비적인 면에서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한 선수가 이제 골밑을 잘 지켜주는 것도 참 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한 선수도 그렇지만 올해 김한별 선수 네. 사용법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실 김한별 선수가 부상 때문에 무릎이 좋지 않아서 얼마만큼 뛸 수 있을까 그런데 요소요소에서 정말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뭐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 풀 경기 이제 30경기를 다 뛰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김한별 선수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시즌을 들어갔는데 예, 예. 5라운드 때 이제 그런 위기가 조금 찾아왔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중요할 때 또 다시 이제 한별이를 김한별 선수를 다시 넣으면서 저희의 리듬을 좀 다시 찾은 게 2위를 한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선수들 다 잘하고 있지만 김한별 선수 중심에서 쫙 잘 잡고 있고 또 골밑에 진한 선수, 한엄진 선수, 또 안혜지 선수도 포인트 가드로서 굉장히 또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지? 네네. 그 안혜지 선수는 또 부산의 딸이거든요. 네네. 네네. 또 이 친구가 또 이리저리 사방에 이제 패스를 나눠주면서 많이 휘젓고 다니면서 잘 선수 이제 팀을 잘 이끌고 있어요. 이제 안혜지 선수는 이제 코트 안에서의 이제 사령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볼을 배급해주고 그 경기의 흐름을 잡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혜지 선수, 이소희 선수 그리고
뭐 진한 선수, 김한별 선수, 그리고 한남지 선수까지 각자의 역할을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좀 잘 준비하면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12일에 이제 삼성생명하고 저 사직체육관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1차전인데 그 경기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어떤 작전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그 2위를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플레이오프 홈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또 우리 부산 팬들의 힘이 또 저희한테는 큰 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이랑 첫 경기를 이제 부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저희가 이기게 돼야 용인으로 가서 그렇죠. 어웨이를 가서 저희가 2차전을 이게 돼야 저희가 챔피언전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팬분들의 응원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아니 이제 BNK 썸 경기하는 날 중계를 보면 선수들이 잘하다가도 좀 체력이 떨어지나 싶을 때 굉장히 좀 실점도 많고 그렇던데 지금 어떤 선수들 뭐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저희가 5라운드, 6라운드 특히 6라운드는 조금 일정이 좀 빠듯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뷰에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선수들 체력 회복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회복이 잘 되고 있고요. 예예. 이제는 플레이오프는 어쨌든 단기전이라서 선수들의 이제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근력 운동도 신경 쓰고 있고요. 예예. 그리고 전술훈련도 이제는 이제 지정된 팀과 한 팀과 이제 여러 번의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술을 준비해야 돼서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님 같은 경우 삼성생명 레전드인데 영구 결번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플레이오프를 또 삼성생명하고 하게 돼서 또 감회도 남다를 것 같고 어떠십니까? 네, 좀 삼성도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팀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특별한 감정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기고 볼 일이라. 그럼요. 난 감독인데 이제 뭐 선수 그거는 과거지.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기고요. 네. 그리고 네, 감사 인사 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 시즌 때 플레이오프 그래도 진출해가지고 기대가 컸는데 KB한테 너무 지는 네. 바람에 좀 많이 아쉬웠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목표는 뭐 당연히 우승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우승도 우승이지만 선수들이 그 가는 길을 좀 제대로 본인들의 경험으로 잘 쌓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기는 농구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좀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시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BNK썸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다큐를 곧 공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제 공개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저번 일요일 날 그 1부는 예. 공개됐고요. 예, 예. 근데 2부는 네, 9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근데 1부도 이제 보신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 네, 그 다큐 보시면 우리 선수들이 비시즌 때 그리고 우리 시즌 중에도 얼마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는지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진짜 제가 봤는데 요즘 말로 고퀄이더라고요. 남편분 목소리가 네. 한상진 배우가 네네. 여기 나레이션 하신 거지? 네네. 그 저희 또 한 배우님이 이렇게 목소리 출연을 예, 해주셔가지고 네. 공소이석사에서 한 배우님으로 통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금 비즈니스를 겪는 걸 같이 옆에서 봐오다 보니까 네, 좀 감정이 잘 담겨서 목소리가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희 BNK썸이 드디어 이제 긴 정규 시즌을 2위로 잘 끝내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팬분들의 응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챔피언전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날까지 좀
열정적인 응원 잘 부탁드리고 저도 잘 준비해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네. 사실 선수들 체력 하는데 감독님도 진짜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1분 안에 그 작전 타임에 그 많은 얘기를 하려면 목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네, 예. 네. 좌우지간 저 우승해가지고요. 저 부산의 연고팀이 진짜 얼마만에 우승입니까? 만약에 우승하면. 예, 저희 스튜디오로 다 오셔가지고 네. 다 같이 축하하면 참 좋겠습니다. 잔치 한번 해요, 잔치.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BNK 썸의 박정은 감독이었습니다.